마찬가지로 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 신체에 대한 목의 움직임, 내 척추의 움직임, 내 팔의 움직임, 내 모든 신체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뇌 영역에서 가장 높이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우리 움직임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던지는데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팔의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른쪽 팔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왼쪽 팔에 대한 부분에 훈련을 시키고 있네요. 이 훈련을 시킬 때 제가 이렇게 건드리면서 무언가에 대한 에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 트레이닝으로 통해서 우리 이 선수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뇌 영역을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오른팔이 아닌 지금 왼팔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움직임 보십시오. 왜 좋아졌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다고 하면 팔에 힘이 떨어졌다고 하면 오른팔에 대한 힘을 써가지고 이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오른팔은 전혀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왼팔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좋아졌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시각과 전전기에 대한 부분들을 써가지고 인풋을 바꿔가지고 이 친구의 다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런 야구 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뭇 다를 겁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근육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뇌를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인풋을 바꿔가면서 뇌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모든 움직임에는 거기에 맞게끔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목적은 공을 빠르고 던지는 겁니다. 빠르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인풋을 주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버립니다. 잘 맞으면 속도가 좋아집니다. 그건 철저하게 누구에 달려있냐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뇌 기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것과 땅에 다리를 댔었을 때그 안정성이 지금 좋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고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고 들어 올리는 게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어떤 근육이라고 하는 것, 근막이라고 하는 것, 관절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 트레이닝을 바라보게 되면 이 트레이닝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트레이닝 안에 깔려 있는 기반은 바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선수에게 부족해져 있는 이뇌 영역을 타겟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작들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러한 동작들을 네가 평상시에 하기를 추천을 하고 나빠졌다라고 하면 그 동작은 하지 말라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로 어깨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프로토콜로 행해지는 모든 동작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어떤 선수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퍼포먼스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세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통증은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통증은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될까요? 바로 인풋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즙을 먹고 싶은데 사과를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배즙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향상을 원하는 것, 균형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만든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웃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웃풋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인풋.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세 가지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인풋을 정확하게 만들고 이 정확한 인풋을 내 뇌가 제대로 프로세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결과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